자, 대덕중학교 3학년 4과 본문 첫 번째 거 설명 들어갈게. 제목은 It's time to share. 자, 우리가 It's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뭐말 시간이다라는 뜻이고 뒤에 to share 하면 나눌 시간이다. 제목부터 이런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도 볼수 있죠. 앞에 나오는 명사 time을 꾸며주는. Anyway, 넘어가 보자. 수원이가 등장합니다. 수원이가 10cm 성장하였습니다. 언제 이후로? 미들스쿨에 들어온 이후로. 신스라는 것은 얘들아 필게 나라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뭐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뭐한 이후로. 자, 그리고 얘는 사용이 전치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접속사로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치사가 올 때는 전치사로서 사용이 될 때는 뒤에 이제 명사가 와야 되고, 접속사로 사용이 될 때는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보면 얘들아 entering middle school 문장은 아니죠. 전치사로 사용이 되었고요, 중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엔터링은 뭐냐? 알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입학한 이후로 동명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원이는요, happy about this.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But he's also worried. 중요한 거, worried. 과거분 사용태로 쓰여있는 거잘 보세요. 왜냐하면 he has to, 뭐뭐 해야만 한다, must의 의미죠. buy another school uniform. another이라는 건또 다른 하나라는 뜻인데,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나 사실 other이라는 형용사도 있어. another하고 other의 차이점이 뭐냐면, another 뒤에는 우리가 단수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other 뒤에는 복수명사가 들어와야 돼.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른 유니폼을 또 사야 되는 게 싫은 거야. He has to heard. He has heard. 왜냐면 걔는 들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현재 완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자, 첫 번째 아까 뭐 나왔어? 여기서 has grown. 성장했고요. 또한 has heard.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That the price has gone up. 자, 또 나왔어. price가 올랐다라는 사실을 친구들한테 전에 들었다라는 거야. 자, buy a new school uniform. 이렇게 새로운 그 유니폼을 사는 것은요. 자, 우리 동명사 주어도 나왔지. 유니폼을 사는 것은, 이런 건 단수 취급한다고 했다. is a waste of money. 돈 낭비입니다. 그 얘기 있어서는. 자, since there are only 5 months left. 왜냐하면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since는요, 여기하고 다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신스 표시 좀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요 신스는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뭐뭐 이후로란 뜻이었어. 근데 요 신스는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왜냐하면 지금 졸업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 Before he graduate. 자, 수원이의 when Suwon's friend 하나, 그리고 수원이의 친구인 하나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키가 10cm나 커서 교복을 또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she informed 수원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about school uniform bank에 관한.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르면이죠. 그녀에 따르면 students go there. 학생들이 거기를 가서 pick out, 집어든대. 하나를 고른대. uniform은. 근데 그 유니폼이 어떤 유니폼이냐면 that was donated by other students.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기부된 유니폼이라는 거야. 이 문장 이번에 이제 너희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이유는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was가 바로 나왔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문법 파트에서 선생님 설명을 했지만 요건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잘 봐두세요. 자, 마찬가지로 another 뒤에는, 자, 우리 단수 명사가 온다라는 거 아까 한번 언급했죠. 자, 방과 후에 그는 어디로 갔냐면 이스쿨 유니폼 뱅크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기부했습니다. 그의 오래된 유니폼을. 또한 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샀습니다. 자, 다른 것을. 다른 것 하나가 여기서 그럼 뭐냐? 유니폼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유니폼이냐면 in a good condition, 상태가 좋은 유니폼이라는 거죠. At a good price. 거기다 가격도 착해. 자, 수원이는요, part of new social trend. 수원이의 이런 행동은 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회적인 트렌드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sharing,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Instead of throwing out,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는 전치사지, 뒤에는 명사가 와줘야겠지? 명사가 어떤 형태로 왔는지 보니까, 자, 원래 throw out 하면 버리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서 throwing out이라는 동명사를 취하고 왔다. 그래서 그의 오래된 유니폼을 버리는 것 대신에 그는 그것을 유니폼을 쉐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can use it.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is unable to do so. 여기서 do는 뭐야?
use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be able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였고, 여기다가 on을 붙이면 할수 없다라는 의미죠. In fact, 사실 every member, every는 모든이란 뜻을 가지지만 뒤엔 반드시 단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수원이의 가족들의 모든 멤버들은요, is 마찬가지로 단수 동사 왔다라는 거. Part of this new social trend. 이러한 그 사회적인 트렌드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1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선생님이 본문 2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게요.